안녕하십니까. 2020년 김해시청 공공 빅데이터 인문 사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인스 SNC 빅데이터 사업본부장 한일입니다. 발표자인 저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수행하여 공공 빅데이터 경진대회 등에서 오산시, 부천시, 김해시의 수상을 지원하여 3년 연속 시정발전 유공표창장 수상, 빅데이터 관련 특허, 코딩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1:1 교육 후에 바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플랫폼 제품 개발, 감염병 위험도 예측 등 혁신선도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공공 빅데이터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순서는 빅데이터 정의, 데이터 수집 유형별 활용 사례,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정책공익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행정 빅이슈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의입니다. 빅데이터 정의, 예측 방식, 활용 분야, 주요 구성 요소, 분석 도구와 시각화 기술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정의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특정 목적에 따라 분석하여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투자 비용 관점에서 데이터 규모와 양, 볼륨, 데이터 종류와 유형, 버라이어티, 데이터 생성 속도와 처리 속도, 보라서티, 3V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합니다. 3V의 분석 결과 활용 및 실행을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 밸류를 더하여 4V라고 정의합니다. 4V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입니다. 저는 가치 창출이 되지 않는 빅데이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V가 아니라 밸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는 예측 방식에 있어 전문가 집단 의견 중심, 행정 정보 등 한정된 데이터, 거시적, 수상적 전망, 단발성, 비정기적인 예측 등 전통적인 미래 예측과 달리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은 객관적 데이터 분석, 전문가 통찰, 정형 및 비정형 등 모든 데이터 활용, 단일 및 복합적 상황 등 이슈별 전망, 상시적, 지속적인 미래 예측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여 숨은 니즈 발견, 정석적 대량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경감, 고객 개인별 차별화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고객과 경영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기회 및 위기에 대한 실시간 대응 등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분석, 시각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SAS, SPSS, 오픈소스 R 등이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는 주로 오픈소스 R을 활용합니다. 시각화 종류는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인포그래픽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유형별 활용 사례는 데이터 수집 유형과 유형별 활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유형은 빅데이터 생산 및 수집 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며 소셜, 센서, 거래, 통계, 의료, 공간 빅데이터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소셜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할리우드는 영화 개봉 전에 SNS를 분석하여 홍보 예산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검색어 분석을 통한 독감 예보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밀라노는 교통 센서를 분석하여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진 정보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월마트는 거래 데이터와 트위터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상품별 고객 선호도와 수요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유가 변동을 분석 후 지역별 주유소의 가격 예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미국은 100년간 지진 유형 분석 후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각 지역별 피해도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낙후 지역 특성 분석 후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 제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DNA 링크는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공과병원은 신생아 모니터링을 통한 미숙아 조기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역별 내비게이션 분석을 통한 지능형 교통 안내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모는 휴대전화 정보 분석 후 고객 선호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빅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빅데이터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설명하고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박 2일 동안 동행하면서 빅데이터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금요일,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는데 영화에서 보듯 상수도가 터져 눈이 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때 상수도 파손 예측 모델이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출근을 합니다. 도로 파손 사전 예측과 보수 등 도로 안전 관리 모델이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하여 안전한 출근길을 보장합니다. 보육 지원 시설 분석이 와이프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더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와이프가 걱정하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 인공지능 질환 예측 모델이 질환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관리하여 드립니다. 시에서 주거정비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주거정비 시 개선 효과를 정확히 설명해 주어 주거정비 사업이 기대됩니다. 음식점 하는 여동생이 도시재생 이후에 상가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젠트로피케이션 분석을 통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하시는 부장님과 맛있는 점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은 시도 때도 없이 쉬는 날이 많아요. 혹시 오늘이 쉬는 날이면 어쩌지? 걱정됩니다. 실시간 영업 여부 알림 모델이 걱정을 싹 날려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년 퇴임하시는 부장님이 퇴사 후 어떤 일을 할지, 사업을 하자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걱정하십니다. 지역 구인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매칭 모델이 도와드립니다. 음식점 하는 여동생이 장사가 잘 돼서 매장을 추가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신설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점포 평가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와이프가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모델이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을 책임집니다. 여동생이 최근에 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방 처리해 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알고 보니 시에서 민원 사전 예보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열대성 질병인 말라리아가 열대야로 상시 감염병에 대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 방역 후보지 분석 모델 기반의 방역 모델이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와이프 친구의 아들이 수도에 걸려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염병 지역 발생 예측과 예방 활동 모델이 어린이 감염병 발생 억제를 책임집니다. 우리 동네는 생활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우지 않아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생활 쓰레기 클린업 모델이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바지를 깨끗이 진솔하지 않아서 악취가 심하다고 합니다. 호우 시 역류도 걱정됩니다. 빗물 바지 현황 정책 지도 분석으로 깨끗한 빗물 바지를 만듭니다. 처제가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게 귀가한다고 합니다. CCTV 설치 지역 분석 모델이 처제의 밤 귀갓길을 안전하게 열어드립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호우피해 위험 예측 모델인 호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요일 걱정을 빅데이터가 싹 날려주어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쿨, 쿨, 쿨.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오후 예전에 주문하였던 전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지? 전기차 충전소 입지 모델이 충전의 편리성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고자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고속도로 포장 파손 탐지 모델이 안전한 고속주행을 책임집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운전을 4시간 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아이, 졸려. 고속도로 운전 위험 구간 예측 모델이 위험 구간 알림으로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시골에 도착하였는데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어 축제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축제가 재미있어요. 축제 분석 모델이 방문객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축제를 만듭니다. 119 차량이 급하게 사이렌 울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급차 배치 최적화 모델이 응급 환자의 골드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동네는 노인분들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모델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이렇게 빅데이터가 밀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빅데이터야, 무럭무럭 커서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라. 부탁한데. 정책공약과 함께하는 빅데이터는 정책공약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꿈꾸는 도시, 청년 희망, 도시 재생, 야시장 개설, 여성 바우처, 다문화 가정, 미세먼지 등의 정책 공약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을까? 빅데이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정책 실시를 위한 근거 자료, 필요 예산, 효과 추정, 성과 검증 및 국도비 확보 근거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 청년, 소상공인 등 정책 공약 예시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및 사교육 분석을 통한 아이가 꿈꾸는 도시 실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을 통한 청년 희망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소상공인 생존율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여성 등 정책공약 예시입니다. 축제 관련 매출 및 방문객 분석, 체류형 관광 분석을 통한 축제 업그레이드 방안 도출, 출산 가능 인구 축에 기반해 여성 바우처 플러스 사업 추진, 여성 1인 가구 분포 분석을 통한 24시간 여성 안전망 구축 등입니다. 다문화, 장애인, 환경 등 정책 공약 예시입니다. 다문화 가정 분포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가정 지원, 장애인 콜택시 분석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노후 경유 차량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 등입니다. 행정 빅이슈와 함께하는 빅데이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회수 모형입니다. 체납 특성, 지역 신용 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 회수 모형을 개발합니다. 지방세 체납 회수 모델은 번호판 영치 효율성 제고, 지방세 체납 조기 회수 및 결손 최소화에 활용됩니다.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입니다. 구인구직 현황 분석, 일자리 정보 분석, 구인구직 성공 및 실패 현황 분석, 구인구직 시 근로조건 인덱스 개발, 통계학적인 검증을 통한 인덱스 등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파악과 해소, 업종에 맞는 훈련 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추천 모델입니다. 구직자의 성별, 연령, 구직자 학력 등 구직자 프로파일과 조건 입력 시 맞춤형 직무와 구직자 조건에 맞는 현재 구인 광고 중인 사업체를 추천합니다.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추천 모델은 일자리 생명지도 기반에서 전문가, 직업 안정성, 잡채인지, 은퇴자 등 구직자 유형별로 추천하며 현실적인 구직자의 보상과 정보 눈높이 조정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추천 모델의 업무 활용은 구직자의 프로파일 입력 시 구직자와 유사한 취업 성공자의 직무 선택 특성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구직자의 직무를 자연어로 해석하여 추천합니다. 구직자 리포트는 구직자 취업 가능 직무, 과거 취직자 현황, 평균 급여, 현재 구인 광고 중인 기업 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인 기업의 맞춤형 구인 조건 추천 모델은 구인 기업 프로파일 등록 시 구인 성공 코어 DNA 분석을 통하여 구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구인 조건을 지능형으로 추천합니다. 구인 조건 추천 모델은 사업 초기 구인난 기업, 구인난 전환 기업, 만성 구인난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구인 조건 추천 모델의 업무 활용은 구인 기업의 구인 조건 입력 시 특정 직무의 구인 조건별 성공 확률을 분석하여 구인 성공 확률이 높은 구인 조건을 자연어로 추천합니다. 구인 기업 리포트는 특정 직무별 구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구인 조건을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추천합니다. 민생 경제 분석과 모니터링 중 인구 증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인구 정책 수립 방안입니다. 지역별 인구 증감 분석, 전출입 분석, 청년 인구, 노인 인구 변동 분석, 청년 인구 경제 활동 및 소비 행태 분석, 혼인, 이혼, 출산, 사망 동향 분석, 장애인 분석, 공공민 유아복지 사각지대 분석 등 지역별 인구 정책 관련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에 활용합니다. 생활경제 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 도출 방안입니다. 지역별 소득, 소비지출 분석, 대출 및 신용등급 분포 분석, 아파트 입주자 분석, 직업 및 출퇴근 거리 분석 등 생활경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맞추며 공공서비스 도출에 활용합니다. 부동산 변동성 분석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입니다.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변동 분석, 국공유지 및 지목 변동 분석 등 부동산 변동 현황 분석 기반에서 도시계획 시사점 도출에 활용합니다. 빅데이터 도입 시 어떻게 준비하면 자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입 모델 선정 방안입니다. 우선 도입할 모델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 주제, 구축 편리성과 도입 효과를 감안한 경제성 높은 주제, 현재 수행되어야 할 현안 문제로 시급성을 요하는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조직 내 빅데이터 정착화를 위한 프로세스 방안입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계기의 시작은 결제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한마디,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가, 무슨 증거로 이런 결정을 하였는가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을 잘한 경우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조직원의 빅데이터 분석 필요성 인식 촉진입니다. 정책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는 내규와 법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필요성과 인식의 변화를 제도를 통하여 보완하며 법제도가 초기 추동력이 되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이 조직 문화에 정착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분석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증거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정책 수행이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학술적 정의에 구속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이터 양이 많아야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비지가 양질의 데이터 속에 포함되면 오히려 모델이 나빠집니다. 데이터만 잔뜩 모아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쓸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데이터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높은 데이터 구축 방안을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도급 등을 구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활용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장장치 등 플랫폼이 스스로 성과를 만들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통계 모델 구축 시 선정된 독립 변수가 많아야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최고의 모델은 최소의 변수로 만든 모델입니다. 독립 변수가 많으면 오히려 실제 예측은 매우 나빠집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 발주 시 많은 과업을 포함하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프로젝트의 과업이 많은 경우에 깊이가 없거나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 시 폭망의 지름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모델에 한하여 시스템화하여야 합니다. 분석 모델의 활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화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무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적정한 프로젝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적정 과업 기간의 산정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홉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성공적인 수행 실적, 컨설팅 역량, 개발 및 구현 역량, 해당 분야 연구 및 특허 실적 등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혼동하는 평가위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평가표를 시스템 구축 평가표로 만드는 경우에 사업 목적에 맞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위원 선정과 정성 평가 항목과 배점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빅데이터는 무엇이며 공공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공공 빅데이터는 단순 기술적 솔루션이 아니라 시민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높습니다. 얼마나 행정 업무에 잘 활용하냐가 행정 경쟁력이 됩니다. 빅데이터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시민삶의 질 개선과 고효율 행정을 추진한 동력입니다. 저는 제 강의를 수강한 공무원분들은 반드시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선도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입문 사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